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서두가 좀 길었죠. 30분이나 서두를 했네요. 자, 지금부터 좀 빠르게 밀도 있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12구 참사의 진짜 원인,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우왕좌왕, 혼란의 극치. 자, 아, 참 답답합니다. 예.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요. 아무리 재난을 대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 하더라도요, 그 재난에서 어떻게 대처하자라는 계획이 없고, 자, 이렇게 하세요. 자, 이거 가지고 오세요. 저리 가세요. 라고 하는 그런, 지휘자가 없으면은요, 그 많은 자원을 놓고도 재난에 대비를 못 합니다. 마치 전쟁이 났는데 지휘관이 없는 거야. 예? 사단장이 없어. 연대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일선에 소규모 부대들끼리 알아서 싸워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단급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단급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 소대, 분대의 역할밖에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찌 된다? 각개격파를 당하게 됩니다. 예, 그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그6.25 때 현리 참극이라는 문제가 그런 사건이 있었죠. 당시 한국군 2군단이 통째로 녹아내렸어요. 사라졌어요. 군단이 사라졌어. 군단장이 누구? 유재흥이라는 사람인데, 유재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도망을 쳐버리죠. 나 6번 갔다 올게 하면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 버려. 근데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다? 네. 중공군 1개 팀, 아마 제가 볼 때는 특작부대 1개 팀이니까 한 소대 병력 약간 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 그 팀이 오마치 고개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 보급로를 끊어요. 그걸 장악을 해서 2군단이 빠져나갈 수 있는 보급로, 그 다음에 퇴로를 끊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 보고가 들어온 직후에 갑자기 확 비행기 타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군단장이 도망간 걸로 보이죠. 그래서 군단장이 도망간다! 라는 소문이 퍼졌고, 순식간에 군단이 지휘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군단 산하에 3개 사단이 있었는데, 3개 사단이 통일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우왕좌왕, 그래서 군단끼리, 사단끼리 막 충돌하고 막 병력이 엉키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부대가 3개 그 분단 자체가 사라져버린 일이 생깁니다. 그처럼 컨트롤 타워가 없게 되면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었어도 재난이나 비상 상황에 대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12구 이태원 참사가 딱그 상황이었던 거죠. 자,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느냐? 12구 참사 때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증거 있느냐? 증거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죠. 자, 이게 신현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입니다. 이 신현영 의원이 공개한 이 자료는요, 어떤 자료냐 하면은, 예, 이 당시 그 탐사 현장에 모인 사람들, 긴급 구조 인력들이 모두 참여하는 일종의 긴급 구조 단톡방 같은 겁니다. 여러 군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잘안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의사소통을 하려고 만들어 둔 방이 이런 단톡방이에요. 이런, 그래서 이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관리센터인가 하여튼 재난안전대책본부인지 뭐 요런 데, 또는 소방청 이런 데서 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얼른 만들었다가 얼른 뭐 없애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바로 그 재난, 재난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모이는 단톡방. 그 단톡방에서 일어난 모습입니다. 자, 보실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소방청 중앙부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장에 망자와 관련하여 남은 30여 명.
순천향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댔는데 수용이 가능한 거예요? 소방청이죠. 소방청의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지금 현장에 돌아가신 분 시신이 30여 구가 있는데 이 30여 구를 순천향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합니다. 가도 됩니까? 아니, 가라고 그랬으면 가면 되는 거지. 왜 가도 됩니까라고 물어보죠? 예.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 야, 글로 가! 라고 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니까 확인해 본 거야. 가능합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 그런다? 이러지 마세요. 지금 이송하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래. 이러지 마세요. 난리도 아니죠. 누구는 지금 빨리 시신 옮겨야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이송하지 마세요. 왜? 지금 사망 지연 환자 이송 병원 선정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 순천향 병원으로 가도 되나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선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쩐다 중앙 응급 의료 상황팀. 저희가 안할 거예요. 제발 산 사람부터 보내세요. 제발, 제발 산 사람부터 보내세요. 제발 산 사람부터 보냅시다. 황당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이게 새벽 1시 30분, 40분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11시 15분에 참사가 생기기 시작해서 11시 55분부터 본격적으로 구조가 되고 그래서 그때 시신도 나오고 환자도 나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시신을 다 어디다 두고 있었다? 길거리에 이렇게 눕혀놓고 있었어요. 길거리에 시신을 100여 구를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빨리 옮겨야 돼. 어디론가 빨리 시신을 옮겨야 돼. 이거 뭐 전쟁 난 것도 아니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 시신을 100여 구씩이나 이렇게 눕혀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영안실로 옮겨야 되잖아요. 어디로 옮겨? 어디로 옮길지 모르겠어. 제일 가까운 데가 순천향 병원이에요. 순천향 병원으로 가도 됩니까? 아니야,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 와야 돼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우리 몰라. 제발 좀 살아있는 사람도 먼저 보내게 해. 난리가 난 거죠. 시신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당연하죠. 순천향대학병원에 제가 알기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치가 20명인 걸로 알아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 이번에 사망자 150명이 나왔잖아요. 순천향대학병원 못 가요. 가더라도 뭐 시신을 쌓아둘 수밖에 없어. 그럼 어디로 해야 돼? 그런데 너도 나도 제일 가까운 병원이 순천향병원이니까 전부 다 순천향병원으로 가는 거야. 환자도 가고 산 사람도 가고 죽은 사람도 가고 그러니까 순천향병원은 난리가 났어. 분산을 해야 돼. 자, 이거를 사실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면 이래야 되죠. 자, 순천향 병원은 제일 가까운 병원이니까 일단 응급 환자들만 글로 가세요. 시신은 조금 먼데도 괜찮으니까 멀지만 영안실 규모가 큰, 뭐, 보람의 병원이라든지 서울대 병원이라든지 또는 조금 멀어도 일원동 삼성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세요. 또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동 세브란스 병원, 여기가 되게 영안실이 커요. 자, 그리로 가세요. 라고 이렇게 흩어줘야 돼요.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자, 각 병원, 제가 지정해드린 병원에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딴딴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 어떻게 할까? 일단 순천향 병원에 가세요. 거기서, 분류를 하세요. 응급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응급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순천향 병원에 남으시고, 응급수술은 아니고, 간단한 응급처치 후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은 인근에 중앙대병원,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병원 또는 이 반포에 있는 강남 성모병원 요리로 일단 가세요. 거기가 부족하면은 백병원으로 가세요. 다 거기 순천향대병원에서 근처에 있어요. 백병원 터널 통과하면 바로 백병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강 건너면 바로 강남 성모병원, 또강 건너면은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병원, 또 조금 더 넘어가면은 여의도에 성모병원 있죠.
그 다음에 영등포에도 성모병원 있고 다 그리로 보내면 되는 거였어요. 자,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그런데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이걸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왜? 그 병원마다 미리 협조를 구해야 되거든. 그 협조를 누가 구할 거야? 예, 컨트롤 타워에서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되게 간단한 건데 이걸 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무조건 순천향대학병원 가고 순천향대학병원 난리가 나고 우리 집 순천향대학병원 그렇게 그 규모가 크지 않아요. 예, 뭐 괜찮은 병원이고 좋은 병원입니다만 그렇게 한꺼번에 죽은 사람 산 사람 300명이잖아, 300명. 몰려들어오면 어떡하라고.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조금만 예를 들어서 이태원에서 뭐 동작대교를 건너면 중앙대병원으로 갈 수 있고 이태원에서 그 한남 그 반포대교를 건너면 그 강남성모병원으로 갈 수 있잖아요. 금방이에요. 순천향대학병원 가는 것만 그런 식 어떻게 보자 그보다 조금만 더 하면은 다 갈 수 있었어요. 자, 간단하지 않습니까? 컨트롤 타워가 이런 걸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 마세요. 자, 그런데 더 웃기는 상황. 복지부 장관님 나오셔서 브리핑 받고 계십니다. 자, 앞에 볼까요? 앞에 지금 난리 난 상황. 제발 산 사람부터 보냅시다. 언제? 1시 45분. 그 앞에 우리가 안 할 거예요. 이제 이러지 마세요. 1시 39분. 이 39분, 40분, 45분 이 상황인데 에? 이 난리 됐는데 1시 48분에 복지부 장관 나와서 현장 브리핑 받고 있대. 이 새끼가 지금 브리핑을 받을 때냐고 지가 이 병원은 얘가 관장하거든. 관할이 복지부 관할 있잖아요. 그랬으면 지가 이거를 어느 병원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해야 되는데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브리핑 받고 있대. 이런 놈이 감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놈이 감옥을 가야 될 놈이야. 근데 왜 소방서장이 가느냐고. 왜 소방서장을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지 한 사람을 먼저 보낼지 죽은 사람 보낼지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 우왕좌왕하고 있는 혼란의 극지에 가서 뭔가 지휘 통제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뒷짐지고 브리핑을 받고 있다고?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될 놈이 딴짓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진짜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놈이지 뭐. 이놈이거나 이상민이거나 대통령이거나 국무총리거나 그랬죠. 뭐 누구 하나가 제대로 일을 딱 차지하고 딱 통제를 하려고 해야 되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도 상관없어요. 왜? 병원은 지관할이니까. 물론 재난안전 부분은 행정안전부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야 돼요. 못했지. 여하튼 자 보시다시피 우왕좌왕했었습니다. 환자 수송을 해야 되냐, 사망자 수송을 해야 되냐, 아우성이었죠. 이 와중에 뒷짐지고 현장 보고를 받는다. 정말 개판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장면 혹시 아십니까? 이 바닥에 놓여 있는 게뭔줄 아세요? 예, 시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곳이 순천향대 병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바닥에 이렇게 다 시신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근데 이렇게 그나마 병원에 갔으면은 이분들처럼 병원에 계신 분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거의 새벽 2시 넘어서까지 길바닥에 있었던 분들도 꽤 많아요. 병원을 가지 못하고 길바닥에 있다가 인근에 그 용산구 체육관으로 옮겨졌다가 그 체육관에서 겨우 새벽 대여섯시가 돼서야 옮겨간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새벽녘까지 그 있었던 사람을
얘기를 들었어요. 용산구 같은 경우에, 용산구에 그 체육관 같은 게 있는데, 근처에 그 구립,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을 일단 시신을 모셔놨다가 급하니까, 당장 길바닥에 계속 둘순 없으니까, 해가 뜨는데, 그래서 거기 모셔뒀다가, 예, 날 밝을 무렵에 병원을 섭외해서 이송을 했다는 그런 제보도 제가 받았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이죠? 아,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좀, 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남의 나라인 줄 알았어. 이거 혹시 5.18 때 사진 갖고 온거 아니야? 아니, 다른 나라 거 아니야? 근데 아니야. 위에 떡하니 연결식장이라고 돼 있잖아. 이 모습을 유족들이 봤으면 얼마나 속이, 자,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벌어졌는데, 자, 이 상황을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실에서는 뭐라 그런다? 국정상황실,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옛날에는 청와대에 국정상황실이란 게 있었고요. 국정상황실에 전국의 비상상황이 다 집결이 됩니다. 근데 국정상황실이 재난 컨트롤 타워를 안할 거면 왜 상황실을 만들어 둬요? 제가 참 답답한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엊그저께 국회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정 상황실은 대통령의 참모 조직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컨트롤 타워다. 바보 같은 놈이야. 근데 얘는 행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제 국가죠.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거고요. 그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모든 권한, 공무원의 권한은 누구로부터 부여받는 거다? 대통령이 부여하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이렇게 부여한 겁니다. 민주적 정당성은 대통령밖에 없고, 그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너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그 지시에 따르는 거예요. 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컨트롤 타워는 맞죠. 그런데 국정원 상황실이 아무것도 안 하려면 그거는 왜 거기다 만들어 둡니까? 솔직히 말하자면요, 대통령 중심제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대통령의 참모 조직에 불과해요. 엄밀하게 따지면. 자, 영국 같은 경우에 장관을 뭐라고 부릅니까? 미니스터, 예, 미니스터리 뭐 이렇게 얘기하죠. 미니스터라 그래요. 예. 그런데 미국의 장관을 뭐라 그럽니까? 세크러터리. 세크러터리가 뭡니까? 비서라는 말이죠. 참모야. 미니스트리는 대신인데, 대신 신하인데. 세크러터리는 비서야. 뭐의 비서일까? 대통령의 비서죠. 세크러터리. 장관이 왜 세크러터리겠어? 장관이 비서라고. 왜? 자, 결국에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모두가 대통령 참모 조직일 수도 있어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이에요. 다 대통령 보좌예요. 헌법에도 보세요. 각 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돼 있지.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서 움직이는 조직이야. 즉,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대로 안 돌아가요. 따라서 초기 사고 대응을 어디서 할 수밖에 없다? 국정 상황실에서 하는 거야. 국정 상황실에서 응급 상황, 긴급 상황을 얼른 컨트롤을 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본 가동을 시작할 때 되면 얼른 권한을 넘겨주는 거예요. 예? 당장 비상 상황이 났는데, 당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바로 가동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비가 온다, 뭐, 이렇게, 태풍이 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태풍 불걸 미리 알고 있으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을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국정상황실이 개입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났다, 대형 사고가 났다. 그러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본격 가동을 못해. 본 가동이 들어갈 때까지 약간 웜업이라든지 이 시간이 필요해. 그러면 그 상황, 그 버퍼링 상황을 누가 참그 해결해 줄 것이냐? 그게 국정상황실인 거예요. 그래서 국정상황실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몇명 없다? 아니,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 이 상황, 초기 상황에 긴급히 대응하라고 만든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재난의 종합적인 관리, 통제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아니, 원래 재난이고, 전쟁이고, 맨 처음 터지면은 누굴 쳐다본다? 대통령을 쳐다봐요. 무슨 사건이 터지면 제일 먼저 쳐다보는 게 대통령이야. 그 수밖에 없어요. 왜? 공무원들은 뭔가 할 수는 있지만 판단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판단은 누가 한다? 정무직 장관이나 대통령이 해야 돼요. 이런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그 서해 교전 사태 몇 번, 한두번 정도 벌어졌어요. 그 후보생 때 한번 터졌고 그다음에 전역 직전에 한번 터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사건이 딱 터지니까 제일 먼저 한게 뭔지 아세요? 대통령 청와대에서 뭐래? 다들 그랬어요. 원래 비상 상황에서는 원래 원칙적으로 그런 작전 상황은 합참에서 합니다. 합참 상황실에서 다 통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북한의 교전이 벌어진 상황이야. 자, 교전 상황이 되면은요. 이건 그때부터 우리 한국군 관할이 아닐 수도 있어. 한미연합사로 그 관할이 넘어갈 수 있어. 따라서 이거 한미연합사로 넘겨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몰라. 그 얘기를 누가 해줘야 된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해줘야 되는 거야. 장관도 어떻게 되지?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누가 대통령이 장관이 지금 책임지고 진행해. 라고 하면 장관이 그 자기 소신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야. 이거 연합사 지금부터 가동 라고 하면 연합사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합참 원래 룰대로 하세요. 다음 룰이 뭐지? 다음 대책 뭐지? 매뉴얼 어떻게 돼 있죠? 라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매뉴얼 있어도 제일 먼저 누굴 쳐다본다? 대통령 쳐다봐야 돼. 선택지가 여러 개 있거든. 공무원들은 그중에서 뭘 선택할지 몰라. 왜? 특히 사고 초기 재난 초기에는 선택 하나가 큰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결정적인 변화를 사고 초기에 결정하는 이한 가지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가 있거든. 근데 그냥 일반 공무원이 국민의 대표가 아닌 그냥 일반 공무원이 어떤 선택을 하고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 봐. 그 공무원이 옴팡 뒤집어 써야 돼. 그러면 누가 공무원이 그때 판단을 못 해요. 내리면 안 돼. 그 월권이야. 그러니까 누굴 쳐다본다? 대통령을 쳐다보게 돼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에 따라서 비상 상황에서 누가 대처를 해줘야 된다? 국정 상황실이 기본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국정 상황실이, 야,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들어갔습니까? 지금 현장에 누구 계세요? 자, 그러면은 지휘권을 지금부터 누구한테 이양합니다. 지휘해 주세요. 그리고 소방청 계신 분, 지금 당직실 누가 계시죠? 예. 소방 상황 대체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 병원 좀 마련해 주세요. 모든 상황 보고는 어디로 합니다. 이거를 누가 정해줘야 된다? 국정상황실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미리 매뉴얼이 정해져 있지만, 그걸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는 게 국정상황실 해야 돼. 그게 행정이야. 그게 행정. 근데 그런 행정도 모르는 놈이 저는 보면서 야, 행정을 이렇게 모르나? 긴급 상황에 이렇게 대처를 안 해봤나? 아니, 육군 대위도 판단이 되는데 이거를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모른다고? 답답하죠. 답답하죠. 아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통령 부하기관 아니야? 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컨트롤타워다라고 했으면 대통령의 책임이 없어지나? 멍청한 놈 아니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직속이에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컨트롤타워든 아니면 국정상황실이 컨트롤타워든 그 책임, 그들이 잘못 대처해서 발생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대통령이 져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뭔 인소리를 하냐고. 초기 대응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국정상황실이 왜 대처 제대로 안 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대통령 보고 제대로 받은 거야?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뭐였어? 니들 뭐 했니? 대통령 뭐 했니? 이 말이거든. 그런데 그 말이 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그 컨트롤타워라서 야 그래 중앙재난대책본부는 뭐 했는데? 이 혼란 상황에 뭐 했는데? 전형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핑퐁!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행정기관이 제일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는 게 뭐야? 핑퐁이라 그러잖아. 여기 가면 저기 가라. 저기 가면 여기 가라. 국정상황실은 재난안전. 재난안전은 국정상황실. 국정상황실은 소방본부, 행안부. 서로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 아니야? 이 재난 상황에서. 그때 필요한 게 뭐야? 그때 필요한 게 대통령의 지도력이에요. 했어, 안 했어? 못 했잖아. 근데 뭐, 국정상황실이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놈이 할 소리야? 이렇게 뭘 몰라가지고서야. 참. 이거는요, 조금만 행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모른다고? 참. 자, 여기서 우리는 총체적인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사고가 나는 그 자체는 못 막는다 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안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마약 수사한다고 난리를 떨었다. 모든 자원이 마약 수사에 집중돼 있었다. 당연히 비난받을 대상이에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사고가 터졌는데도 우왕좌왕해서 그나마 있던 인력도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 아마 이 새벽 1시 40분 이때잖아요. 이때면 이미 사고가 난 지 2시간 반 지났을 텐데 이때만 그러니까 좀 제대로 사고 대책, 사후의 대책이나 이렇게 재난 체계가 제대로만 가동이 됐었어도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애시당초 안전대책도 없었다. 안전대책도 없는데 마약단속 이거 말라 그랬다. 마약단속은 왜? 검찰을 위해서, 검수 원복을 위해서. 한동훈이지, 처음에 시작한 거 아니야. 한동훈 발 마약 수사했던 거 아니에요. 한동훈 이걸 피해 먹으려고, 아이, 그거는 과장이라는 둥, 뭐, 비약이라는 둥, 이딴 소리 하고 있지? 놀고 있네, 새끼. 자, 그게 있었고, 예. 처음 시작부터 아무런 통제나 관리 없이 시작이 됐고, 재난이 터졌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달리 말하면 이건 뭐다? 얘들은 무능한 애들. 국가를 관리할 자격이 없는 애들. 보세요. 예비역 대위 장용진. 기자 생활 한 20, 30년 했던 장용진. 그런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는 이렇게 했어야 한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망자 1위로, 부상자는 1위로. 그거를 정리해 주는 게 어렵냐고. 아니 이렇게 막 그 현장에서 부상자 어떡할까요? 사망자 어떡할까요? 그러면은 그거를
부상자는 이리 보내시고요. 사망자는 저리 보내세요. 순천향대학병원 넘치면은 중앙대병원이나 강남성모로 보내세요. 사망자 일단 서울대병원 보내시고요. 서울대병원이 넘치면 보라매병원 보내세요. 그게 안 되면은 세브란스 병원, 그것도 안 되면은 저기 일원동이나 삼성병원. 아니 왜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좀 거리가 멀어도 다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자는 좀 멀리 가도 되니까 그쪽으로 좀 보내시고, 생존자들은 일단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들, 빨리 처치해야 되는 사람은 순천향대학병원에 사시고, 좀 응급 상황이 아닌 사람들은 예, 강남성모나 중앙대병원으로 보내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어렵습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통제해주면 돼. 그 현장에서 구조활동하신 분들 다 알고 있었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누군가가 지시를 해줘야 돼. 그 지시를 누가 할 거야? 권한이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 권한 누구한테 있어?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왜안 했냐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컨트롤 타워든 국정상황실 컨트롤 타워든 왜 타워가 안 움직였냐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대통령이 져야 돼. 그런데 김대기가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아그 대통령실이 아니고 저쪽에서 해야 돼요. 이딴 소리를 하고 있냐고. 솔직히 말해서 누가 했든지 하기만 했으면 응? 이 상황이 안 이렇게 안 따져. 정말 수준이야 한 거지, 수준이야. 이런 애들이 정권을 맡고 있으니까 뭐 되겠냐고요. 그러면서 지금 겨우 하는 게 뭡니까? 불만 나오는 거 막으려고 유가족들 뿔뿔이 흩어놓고 사진 안 갖다 놓고 아니 어느 분향소에 영정과 위패가 없는 그런 분향소가 어디 있습니까? 뭐 무명용사 묘야? 에? 무명의 순북선열 묘야? 아유 답답스럽습니다. 아유,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승질나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네. 아유,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네.